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 세탁실 요 선반 옮기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, 여기 선반입니다. 이 선반 자리인데 이게 자기에 맞게 설치하면 딱 되잖아요, 선반을. 그래가지고 선반 위에는 뭐 세탁세제 등을 올려놓기 위해서 선반을 쓰시면 되죠. 네. 중고가 낫겠네요. 네, 욜로 배치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드라이버 준비하시면 되는데, 간단하게 살수 있는 드라이버예요. 조여진 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힘이 드네요. 하지만, 네, 잘 되죠. 됐습니다. 네. 위, 아래, 나사를 풀면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. 그럼 마찬가지로 배치를 하면 되죠. 이 정도가 좋을까요? 이렇게 잡죠? 네, 나사를. 잠시만요. 네? 나사가 오염돼서 나사를 잠깐 닦느냐고 시간 좀 드렸고요. 이 정도 맞춰서 그죠? 나사를 잡고 고정시켜줍니다. 마찬가지로 위아래 나사를 같이 고정시켜주거든요. 위도 아까 뺀 것처럼 다시 고정시켜주면 되죠. 아파트 세탁실,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아파트 세탁실. 세탁세제 등을 놓는 곳. 선반 자리 옮기는 중입니다. 이어서요. 1보다 사이즈가 큰건 없네요. H1보다 큰 사이즈로 하려고 했는데, 그거보다 큰건 없네요.
네, 드디어 풀렸네요. 굉장히 꽉 조여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각자 높이를 맞추고요, 우선. 살짝 조여주고 높이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오, 상관이네요. 높이가 손만 높이가 딱 맞으니까 서로 강력하게 가사를 볼트를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숨을 쉬어서 조여줬고요. 이제 목공 피스를 넣어주겠습니다. 손반이고요. 얘네들은 뭐, 또 옮길 수도 있고,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살짝 느낌만 오게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, 아니, 익숙해 써보고, 그러면 옮길 수도 있는 거죠. 저는 1년 6개월 정도 이 상태로 썼어요. 그래가지고, 이 높이가, 귀찮아서라기보다 약간 안 옮겼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튼 이번 기회에 옮겨보게 됩니다. 네. 이게 제가 큰 키는 아닌데 173 정도 되는데 자꾸 머리를 부닥치고 그래가지고 앞을 너무 조이는가요? 뒤를? 네, 완료. 세탁세제 등을 다시 돌려서 정리하면 되겠죠?
네, 올렸습니다. 선반 확 올렸죠? 여기까지 한미TV였고요. 별거 없었네요. 한미TV하고 저희 채널 구독, 시청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